안녕하세요. 서티스트 TV의 정찬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지난 영상에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전기용품을 취급하는 제조, 유통, 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기용품의 KC 인증은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지난 영상에서 안전인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인증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취득한다고 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제품시험, 두 번째가 초기 공장심사, 즉 인증심사를 패스해야만 최종 KC 인증을 취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공장심사는 인증기관에서 직접 제조시설에 방문하여 품질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제조시설과 검사 장비의 관리 그리고 사용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사후 공장심사가 진행된다고 하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안전인증 대상 제품 중에 2년마다 한 번씩 공장심사가 원칙인데 국가에서 특별히 위해도가 큰 제품을 선정해서 매년 공장심사를 진행하는 제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뭐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전기용품 안전 인증 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안전 확인 신고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확인 신고 대상 제품도 안전 인증 대상 제품과 마찬가지로 제조,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기 전에 모델별로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KC 마크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인증 진행 방식은 제품 안전 시험만 받아서 패스가 된다면 KC 인증서가 발행되는 형태로서 안전 인증과는 크게 다른 점이 이제 공장 심사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품 시험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테스트하게 되고 제품에 9kHz의 클럭 펄스를 사용한다면 EMC 전자파 적합성 테스트와 통신 마듈이 들어간다면 RF 성능 시험 및 RF EMC 시험이 추가되겠습니다. 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 형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고 번호가 되겠는데요. 안전 인증서에서도 인증 번호가 있었고요. 이 번호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의 마지막 세 번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입니다.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 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도 다른 제도와 동일하게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그리고 통관 전에 해당 사항을 수행해야 되고요.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관련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품 설명서, 사진을 포함해야 되고요. 시험 결과서, 이 결과서에는 전격, 전기 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 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 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 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증명서가 완료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이트는 설명란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그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한다고 하고요. 자세한 방법은 마찬가지로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